오다찌라는 이 난방기구입니다. 이게 아래에 이렇게 구덩이를 팔고 화로를 넣습니다. 넣어서 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이불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집집마다 저런 불단이 있어요. 일단 부처님을 모시거나 그 조상의 위패를 모셔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신을 부르는 거예요. 저 종지 하나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두드립니다. 두드려서 신을 불러서 아침에 참배를 하고 일상 생활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농이 하나 보이시죠? 실제 사용했던 농입니다. 이거는.